이번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거 공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안평환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8월 한 달 동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발생하면서 인명과 또 재산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에서 이런 침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가 되기도 했고 또 지하에 들이닥친 빗물이 사람과 물건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8일에는 물이 찬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 4명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습 침수 주거 공간의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보고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내렸다면 우리 지역은 과연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5년 전에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 영구임대주택 빈집을 청년주거로 연결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광주도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은 피해를 보는 가구나 또는 이 거리가 망쳤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때부터 광주도 다른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랄까 미리미리 이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예방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정말 크게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거빈곤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침수 피해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반지하에 굉장히 큰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발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수는 총 247곳인데요. 하지만 2년 전 자료인데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좀 더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습 침수 주거 공간 파악과 이들을 위한 재난 대비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서울 경기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도로와 주택가 골목, 아파트 주차장이 순식간에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 4명은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반지하 주택 주민으로 밝혀졌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침수 시 대피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전국 최초 호우안전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성인 남성의 허리께까지 물이 차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물난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성인 남성 혼자의 힘으로는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이길 수 있는 물의 높이는 30cm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무릎 높이 정도가 30cm인데요. 여기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문을 열고 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무릎 높이가 차기 전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본 즉시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혼자 갇히게 되는 상황이라면 물의 높이 차이가 문 밖과 문 안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사실상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압은 물이 밀고 있는 힘이나 짓누르는 힘을 말하는데요. 밖에 높이가 만약에 2m 높이가 차올랐다면 우리도 1m 70cm 정도까지는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평균 키가 173cm니까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게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숨을 모셔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공간에만 물이 차 있고 바깥에는 이제 물이 없는 경우에는? 예, 만약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기는 문이라면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많은 물이 차버렸다면 수압이 더 세기 때문에 문 손잡이가 먼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문을 여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지하나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창문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즉각 대피에 실패한다면 지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니 반지 하나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상습 침수 구역인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광주시에서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247건으로 지금 인구 총조사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광주 관내에 있는 반지하 용도를 전체 건축물 대장을 추출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이 2,7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정확한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현황이기 때문에 최근 또 10년간 건축 인허가 현황을 발췌해서 5개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하나 반지하로 허가 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28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는 없고 인구 총조사 한 결과를 저희가 통계청으로부터 받아보려고 했더니 통계법 33조에 따라서 이제 정보보호가 있어가지고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10년 동안 허가냈던 283건에 대해서 5개 구청과 3개월가량 소요를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관리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슈가 되거나 화재가 난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 또 지하주택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대가 낮은 주택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반지하 주택 현황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풍수의 우려가 있다든지 지금 지대가 연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관리해가지고 위험한 요소들은 뭐 우리 주거복지팀에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반지하라고 해서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유사한 그 사업을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 상향 이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지하, 여관, 여인숙, 쪽방촌,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 거주하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상향시키는 사업이거든요. 3년간 106개 세대를 이주 완료를 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반지하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반지하에 거주하신 분이 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원치 않거나 다른 그런 사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6월 28일 날 시와 LH 도시공사가 협력을 통해서 종합주거복지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랄지 상담 또는 네트워크 구축에서 직접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에서 도시공사를 위탁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또 이전 지원 예를 들면은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공공임대주택에 도배 장판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사태를 직격탄으로 맞았던 우리 지역 또한 폭우와 침수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폭우로 인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지하 주거 대책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일단 당장은 이런 침수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서 한우인 캐스터가 빛골 안전체험관에서 탈출 체험을 해봤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보통 사람의 무릎 높이인 30cm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는 문을 열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우안전체험관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패드 위에서 장화를 신고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장판 위나 마룻바닥 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미끄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릎 높이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체험 교관은 침수 상황에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순간 최대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탈출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은 단 1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건물은 현관 밖에 물이 차오르면서 안으로 들이닥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 안과 밖에서 느끼는 수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문을 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깥의 물높이가 180cm라면 집 안의 물높이도 150cm까지는 되어야 수압이 비슷해져서 문을 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까지 기다린다면 물론 탈출은 가능하겠지만 턱끝까지 물이 차오르는 이 공포감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창문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지하 주택에는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범창을 부술 수 있는 물품을 창문 근처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방범창 때문에 주민이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려면 실태 파악이 돼야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있을까요? 우선 광주시 차원에서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렇게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지하 옥탑방, 네. 그다음에 고시원, 네. 네. 그리고 여인숙이나 그 이런 뭐 여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주거 향상 지원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반지하가 37만여 가구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로 서울 수도권에 96.7%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249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광주시 차원에서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광주시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하루빨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피해가 사실 서울에서 좀 집중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반지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서울의 반지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주거 빈곤층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목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반지하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예.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주거 취약계층은 어디 갈 곳이 없는 곳이 네.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반지하를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반지하를 없애버리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자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서울시가 조금 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맞는 정책들을 좀 더 세심하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대비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구가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후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도시화율이 9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대부분 또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빗물이 넘쳤을 때 그 땅 속으로 이게 스며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면 하수관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하수관로의 좁은 하수관로로는 계속
그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도시 자체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대비책으로 하나는 이제 이 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빗물 정원이랄지 정원에서 만들어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랄지 또는 옥상 녹화 또 골목길 투수 포장이라 해서 골목길을 콘크리트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랄지 또는 빗물 저금통 빗물을 모아놨다가 그 화단에 물을 준다랄지 네. 또 화장실 청소를 한다랄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물순환 정책인데요. 이런 물순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또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하수관과 오수관이 지금 통합돼서 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하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설치해야 되는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면 다음엔 또 이런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재난이 정말 무서운 게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주거 취약계층,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가 분명히 좀 하루속히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토대에 의거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맞는 핀셋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택이랄지 임대주택 또 빈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주거로 활용한다랄지 또는 이제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랄지 이렇게 좀 다양한 주거를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거 리모델링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난조차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보다 현장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이 재난의 시민을 더 서럽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